광주 장로 찬양단이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광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광주 장로 찬양단 단장 정소지 장로는 단원 모두가 마음을 다해 영으로 소리 높여 부른 찬양이 다윗의 노래와 요나의 기도가 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준 지휘자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시편 23편 등 합창과 중창, 가족 합창을 지휘했습니다. 또 광주 지역 여성 솔리스트의 모임인 더 싱어즈가 찬조 출연해 공연했습니다.